가능할까요? 퇴원하시고 나서 요즘은 방수 반창고가 잘 나와 있어서 방수 반창고 붙이시고 퇴원 직후부터 수술하셔도 되고요. 방수 반창고를 붙이지 않고 샤워하시는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통 2주 후에 가능합니다. 보통 일주일 입원 후에 퇴원하고 일주일 후에 외래 와서 수술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술 상태 확인한 다음에 제가 또 샤워 가능력을 알려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2주 정도 됩니다. 수술 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혹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유목가슴 수술에서 제가 개발한 이중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후에 3차 감염이 된 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전에 수업대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일 때는 몸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물질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서 염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재질이 티타늄 재질로 바꾸고 나서는 염증 반응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이제 빨갛게 변한다든지 불어오른다든지 이렇게 열감이 느껴지시면 빨리 외래로 오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을까요? 수술 직후에는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해서 두통주사를 하게 되는데 두통주사가 장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변작용이 힘듭니다. 수술 직후에는 요구르트 같은 유산균을 많이 먹어주면 배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몸에서 원하는 입맛으로 받아들이는 음식은 어쩌면 없어 좋습니다. 수술 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할까요? 수술 후에는 이제 이 수술의 가장 큰 문제가 통증인데요. 통증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 보통 수술 후 2주 정도 후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시면 될 거고요.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회복 기간은 한 달 정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언제부터 운동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수술 후에 보통은 한 달 후부터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아프면 운동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충격은 어디서 넘어져서 떨어지거나 그리고 시름 같은 거 같이 자기가 던질 수 있는 힘 이상의 그런 외부력이 자기 몸을 이렇게 비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세요. 농구나 축구 같은 걸 하면서 몸 부딪힘이 있는데 그 정도의 부딪힘은 괜찮은가요? 그 정도의 부딪힘은 괜찮고요. 어디서 쿵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술 후 도움이 되는 추천 운동이 있으신가요? 수술 후에 통증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에 들어간 세막들 주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부전살이 막 생겨나서 그게 이물질처럼 안 여겨지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곳인데 수술 직후에는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직후에는 주로 걷는 거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아픈 거에 따라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되는데 수영이나 달리기 이런 것까지는 초기에는 좋습니다. 퇴원 후 수면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입원 기간이 보통 일주일로 잡는 것은 수술 후에 합병증이 가장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 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옆으로 누워도 되고 엎드려 누워서도 잘 수 있습니다. 수술
재발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재발 확률이 정확하게 측정된 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그만큼 재발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데요. 재발한 경우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재발했을 때도 원래 모양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를 지나서 사춘기 때를 지나서 오목가슴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재수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초기 오목가슴보다는 나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술 후 구부정한 자세나 척추 측만증 등이 교정이 될까요? 수술 후에는 그 통증 때문에 오히려 척추 측만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막대가 들어가서 아프니까 몸을 좌우로 이렇게 틀기 때문에 측만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보호자분이나 본인이 몸을 곧게 풀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언제부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지, 공항 검사 때 통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에 한 달 이후에는 언제든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겠고요. 공항 검사 때는 제가 통과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 저한테 수술 받고 간 환자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다시 전해드리면 특별한 조치 없이도 통과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외국까지 있으면 공항 검색 때보다는 외국에서 어떤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문 진단서를 꼭 참조하고 편하십니다. 오목가슴은 유전 질환일까요? 유전 법칙을 따르는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부모 밑에서도 키 큰 애가 생길 수 있듯이 그런 정도의 유전성은 띄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오목가슴 수술은 몇 살까지 할 수가 있나요? 오목가슴에는 이제 3번 피크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만 4세 때 첫 번째 피크고,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때, 성장기에 한번 피크가 있고, 그 기회를 다 놓친 상태에서는 19세, 20세 때 세 번째 피크가 오는데, 가장 나이 많은 환자인 경우는 40살 넘어서 때 수술을 했었고요. 물론 40살이 넘어가면 수술의 특징이 오목가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엄청난 걱정을 하십니다. 심장이나 폐를 눌러서 애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료인 입장으로서, 의사 입장으로서 제가 걱정하는 환자들은 제가 모르는 환자입니다. 고칠 수 없고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 경우에 걱정이 됩니다만 오목가슴은 치료법이 확실하게 나온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진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붙여서 정상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